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아, 진짜. 오해하시겠네.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19점 이제 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한 6,000분 가량 계신데,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먼저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네, 안 되겠지. 바로 19 걸고, 여러분들. 저희는 좀, 찰랑하게 술 먹방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팬가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너무 덥네요. 자, 일단 형님 19 걸었기 때문에 이제 급식 형님도 없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그냥 말하셔도 됩니다. 아, 예. 네, 오랜만에 자식 같은 거 한번 해주세요, 형님. 뭐예요? 이 자식 같은 거. 아, 형님. 네. 아, 그냥 무엇을 네. 하든 간에 여유가 아, 이제 있었네. 아, 있어지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뭘 하든 간에 여유가 넘치네. 여유가 넘치네. 아, 형님 그리고 살이 좀 찐 거 같은데? 아, 좀 여하시면 좀 맛있는 거 많이 먹다 보니 아! 왜요? 왜요? 아니요. 아니, 같이 맛있는 거 좀 많이 먹고 다녔거든요. 아! 왜요? 아. 뭐, 왜 표정 왜 그러시는데? 아니, 아니. 아. 웃긴 놈이네. 아니, 형님. 뭐, 그런 굉장히, 예, 많습니다. 예, 많은데. 예. 일단 뭐, 한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아, 그, 예. 그거, 그, 저, 자주 주세요. 예, 예. 잠깐만 돼요. 아니, 키스 안 했어요. 뽀뽀만 했어, 뽀뽀만. 왜 오야? 왜? 터졌습니까? 아, 아니야. 왜? 아, 이게 한잔 하시죠. 아, 진짜. 뽀뽀했다고? 뽀뽀하면 안 됩니까? 아, 오늘 해도 괜찮게? 아, 왜 이렇게 좋아요? 아니, 당연히 좋죠, 형님.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형님, 진짜 여자친구 사귀기만 해도 바랬는데, 여자친구 사귀었는데 얼마나 좋냐? 안 그렇냐? 진짜로? 근데 형이 서른 살 동안 이제 새 거였잖아요. 아니 솔직히 아, 네가 제일 안 좋아했던 것 같은데 얘도 아니, 생기는데 이런 마인드 안 했어. 아 그건 맞죠. 아 그건 솔직히 말해서 네. 아 이 정도 생기는데 왜 나는 안 생기지? 이 마인드 솔직히 니는 솔직히 눈이 너무 아 또 형님 아 우리 또 아 우리 또 아 우리 또 형님께서 또 백하게 이 또 아, 민국이 그래, 형님이 그래. 예, 술 먹방 하면은 그때 전설을 잃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저희 둘이 해가지고 칠막에 터진 날 있잖아요. 아 그때 진짜 와 근데 와 그때 진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아 우리 또 형님 또 백한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여기 뭐 소맥으로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소맥으로? 이야 잘합니다. 네. 예. 아 형님 왜 터주셔야죠. 형님 아, 형님 아, 잘하지 않습니까? 예. 그 쇠젓가락 없나요? 아 쇠젓가락 나요 네. 당연히. 예. 그냥 찰랑하게 한번 쳐주시죠 형님. 아 네. 예. 야. 아니 형님 근데 제가 네. 느낀 건데 저 진짜 심한 거북목인데 형님도 만만치 않아요. 아, 저 거북목 맞아요. 맞죠. 네, 인정합니다. 아우 야 오랜만이다. 아 좋습니다. 오랜만이다 형님. 아 우리 또 형님 아 또 101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우리 또 형님 또 101개 감사. 무빠이 무빠이. 안 보인다고? 오케이, 열로 치워줄게. 아, 민구 형님, 이거? 치는 거 안 보인다고. 아, 이거? 언제 달라고 이거 때문에? 아니, 우리 이거 치는 거, 형 치는 거 안 보인다고. 그래, 이것 때문에 안 보인다고. 어, 이거 치워줘야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아. 와, 근데. 와, 역시 형님이 타서 그런지. 맛있네. 아, 근데 형님. 갑자기 거품이 나오네요? 원래 거품 안 나오게 따르셨잖아요, 형님. 모르겠어. 왜 이렇게 거품 많이 나오지? 아하. 그니까, 아, 거품이 왜 이렇게 나오지? 원래 밍맨 거품 안 나오는데. 오, 야. 와,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거 뭐 끓이는 건데, 이거? 오, 씨. 아우, 무비스탄이 계셨네. 뭐라고? 뭐라고요, 형님? 이거. 또 비빔면 아, 찰 비빔면? 아 비빔면 드시겠어요? 아니면 김치 라면 드시겠어요? 솔직히 죄송한데 그 원래 술 먹을 때는 국물 있는 거 먹는 건데 아, 아닌가? 아 그런가? 아니 이거 먹을 때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아니 근데 김치 라면으로 끓일까? 김치 라면? 아 그래? 아 오케이 그럼 김치 라면 오케이 아 그쵸 아 그럼 내가 일부러 좀 오케이 콜
여기 또, 제가 또 바로 이렇게 옆에. 저희 집은 네. 여기 옆이 쓰레기장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형님, 주방 갈 필요가 없어요. 주방 갈 필요가 없이, 여기 다 세팅이 돼 있어. 여기 비빔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성탕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미니카 여기 왜 있나요, 근데? 어? 얘 바로 이제 출격하기 위해서. 출격하기 위해서? 바로 다 있어, 바로 다 있어. 바로 다 있어, 바로 다 있어. 아... 걱정 안 하셔도 돼, 걱정 안 하셔도 돼. 술 잘 들어가겠다. 아! 술 잘 들어가겠다고요? 아, 또, 왜냐면, 이 봉주야 술 먹을 때는 이상이 또 기분 좋죠. 야, 형님, 제가 좀 약간 옆에 있는 사람을 좀 기분 그렇죠. 좋게 만드는 그런 그렇죠.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 오늘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네. 근데 이게 삼겹살이랑 비빔면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가지고, 아, 그렇게 된 건데. 그렇게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근데. 아, 그럼 두 개 다 먹자, 형님. 두 개 다? 안 먹을 수 있어? 아, 아니, 요즘 제가 네, 지금 네. 3일 연속 먹방만 하고 있는데, 지금 벤츠랑 엠브로님 지금 이기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맨날 5,000명씩 넘게 보는데. 네, 지금 먹방으로 지금 이제 만 명 한번 찍어 보려고. 안 되겠습니다. 이틀 뒤에 랍스타 큰 거 한 마리 사와야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BJ야, 이게? 랍스타 큰 거 한 마리 사와야겠습니다. 아하, 안 되겠다. 아, 예, 웃겨 죽겠네. 아, 근데 이게. 잠시만요. 아, 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물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보자. 다 버린 거지. 뭐가 다 버린 거지? 아니, 아, 다 먹어 버린데? 아, 물 많다. 아, 진짜. 한 개 더 넣어요. 한 개 더 넣어요. 너무 많은데, 양은. 아, 미치겠네. 콩나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아, 콩나물 이런 거 진짜 싫어해요. 아, 왜요? 아니, 내가 오늘 아침에 어저께 나 술 먹었거든. 아, 어제 또 술 드시고 오셨습니까? 어. 몇 병 드셨는데요? 어저께는. 아니, 형님, 근데 제가 알기로는 형님이 어제 복귀 방송으로 알고 있는데 떨어진 이후로 네. 바로 이제 술 먹방으로 세팅을 했구나. 네. 어, 술 먹방 BJ 가려고 또 세팅을 또 차라리 했구나. 그때 왜냐면 그냥 뭐 신경을 토라고 했었는데 그게 술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렇지. 아니, 형님, 근데 네. 소문을 들어보니까 울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예. 아! 아! 씨! 왜요? 아, 존나 비극형이네. 아, 진짜. 아니, 운 건 아니고. 아! 씨! 운 건 아니고, 이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좀 욕을 너무 많이 먹을 줄 알았는데, 또 의외로 또 전부 팬분들께서, 또 시청자분들께서 그 격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아, 죄송한데, 그때는 네. 형님이 좀 전략을 잘 짰다고 느낀 게. 왜요? 내가 방송 키고 있을 때 형 방송 키더라고. 그 뜻은 뭐냐? 그 말은 즉슨 내 팬들이 가면은 욕 존나 할 것 같으니까 내가 방송할 때를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노려가지고 바로 키던데. 아, 이거에 대해서 좀 해명 좀 해주시죠. 왜냐면 내 방송 팬들이 가면은 멘탈 깨뜨리니까. 어, 맞죠? 아닙니까? 아니,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뭐 제가 그 서울에서 늦게 내려왔어요. 늦게 내려 그때 바로 킨 건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아. 약간 좀 그런 것도 없잖아. 그래. 없지 않아 있었긴 했는데. 정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어, 그쵸. 이제 제가 또 프로방송이니까. 프로방송이니까. 네. 아, 형님, 죄송한데, 영악한 대머리라. 영악한 대머리. 아, 대머리 아니야지. 탈모 아니야. 아, 야, 죄송합니다. 형님, 대머리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왜? 아니, 저 봤어요, 형님. 뭐? 왜? 형님, 뭐? 왜? 뭐 하시는 거예요? 뭐를 보여? 예? 저 봤다고요? 봤다고? 아니, 내가 먹어요, 이거. 예, 이거 형님 드세요. 아, 죄송한데, 입이 더러워서 하자마자 이렇게 먹어요. 예? 아, 이거 따르면 되죠, 형님. 아니, 왜? 예? 예? 아니, 이거 따르죠. 반만 따르, 반만. 아, 아이씨! 아, 형님 이렇게 타셨는데. 아, 형님. 네. 죄송한데 네. 저는 화장실 갈 때도 방풀을 합니다. 아, 진짜요? 예, 네, 이런 거 안 통해요. 저 죄송한데 네.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형님 한잔 하시죠. 아, 네. 잠시만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아니, 진짜. 아까 아, 우리 델몬트 77님께서 와, 벨먼트 77님께서 또 109개로 통 큰 팬가에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보네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좋아. 죄송해요. 오랜만에 때려보네요. 좋아. 사서 때렸어요. 아, 예. 아, 또 머리도 광탈이 또 여기 감사. 아, 또 델보트 77님께서 예. 이렇게 백국의 핑가 주셨는데 형님 한번 쳐 주시죠, 형님. 아! 잘할래? 불순물 있어 이거? 아니야 잘못 본 거야. 죽겠네 진짜. 잘못 본 거야. 알겠습니다. 이야 아우 좋다. 아 형님 델몬트 형님 백국의 팬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너무... 무빠이! 무빠이! 좋아. 형님 근데 좀 약간 예. 거품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형님. 거품이요? 아니 뭐 왜 이리 많은 거지 이거? 카프리가 별로 좀 신선하지 못하는 거 같아요. 아 그런가? 예. 아 카프리 좀 넣어놓을까요? 냉장고에. 아, 냉장고 넣어놔요. 아하. 카프리 아하. 아 뒤집었네 진짜. 근데 얘 진짜 술을 좀 먹는 것 같긴 해요. 얘 안 취하는 것 같네. 형님. 어? 이거 이게 밑에 놔두고 형님 바로 이제 또 삼겹살 또 차라라게 구워드릴. 어 좋지. 잠시만요. 이거 내가 치울. 아 이거 치우면 안 되지. 이거 좀 치워주십시오 형님. 이걸? 아니 잠시만. 이걸 여기로 좀만 옆으로. 응. 응 이건 뭔데 새로 미는 거야? 네. 유행어 BJ세요? 아씨 유행어 만드니까 좋더라고. 어. 차랄라 뭐 무랄라 도출할라 이런 거. 잠시만요. 진짜 어이가 없네. 개 꼴보기 싶다고? 아니 근데 이거 꼴보기 싶습니까? 아 우리 아 또 11개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아 나도 난 여기 오면 꼭 먹고 싶은 게 아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네. 아하. 아하. 아 기름 받쳤어. 민국이 형님한테 좀 다 물어봐야겠다. 응? 아니요. 무효. 예? 아니요. 아. 민국이 형한테 좀 다 물어봐야겠어. 뭐 심한 질문 이렇게 있고 아니죠? 아 뭐 심한 질문이 뭐 있겠습니까? 아니 뭐 심한 질문 할 게 있어요 형님? 없죠. 뭐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없죠. 네. 아니 형님 네네, 이거 드시죠 형님 이거. 네. 제가 또 찰나하게 또 다 끓였습니다. 예. 잠시만요. 아, 또 호세 참교육이 네. 또, 예. 하나 팬가 감사드리고요. 아우. 아우. 이거 무? 무 볼게. 아, 근데 이거 좀 한강이다. 어. 싱겁다. 많이 싱겁겠다. 그러니까 그 나름의 매력이 있어. 죄송한데 국물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술 먹는 게? 아 면을 먹고 먹어야지. 아, 그래? 네 벌써 취한 것 같은데? 네. 아씨 훈련이 너무 빡세. 예비군 훈련 너무 빡세. 미칠 것 같아. 아씨 아니 얘 너무 취한 건지 이렇게 눈도 풀렸고 약간 침을 많이 뱉어 지금 나한테 얘기할 때. 강제에 민구 형이 없어? 죄송합니다. 왜 민구 형이 없어? 플러스 민국. 아,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예, 형님 말씀하시죠. 어, 비 왔는데 훈련했나요? 아, 꿀 빨았어요. 안 했어요. 원래 네. 굴, 그 비 왔을 때도 하는 데가 있다면서요. 하는 데가 있는데 오늘같이 비 많이 절대 안 했고 꿀 빨았겠네. 뭐가 힘들었어요 오늘? 뭐라고? 꿀 빨았겠는데 뭐가 힘든 거예요? 형님 정말 죄송한데 공복만 입는 거 자체만으로 힘들어요. 죄송한데 저 예비 6년 받았는데 딱! 6년 다 받았거든요 제가. 네. 아 형이 예비군 끝났어요? 끝났지. 와 근데 진짜 아저씨다. 와 진짜 예비군 끝났대. 아니 형이 근데 예비군 가면은 원래 예비군 이제 온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명령적으로 안 하잖아. 안 하지. 근데 나 명령 들었다니까. 내아 부작 아니라고 말 좀 해줘. 내가 이틀 전에 아침에
아씨 존나 빡치네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아 나 나이 어린 애한테 혼났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카톡으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내가 그건 못 봤어. 내가 못 봤나 보다. 아 진짜 적었다니까. 그래? 응. 아 그래? 그래. 난 네가 그냥 그런 거 봤네. 뭐 네가 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육수 흐른다고. 그때 네가 너무 돼지라서 자기 육수가 흐른데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 그건 봤는데. 아니 MSG 아니야 진짜로. 내가 그 소리를 들었어. 아 대답하이소. 이 소리 들어. 아 진짜로? 진짜로. 내 모든 건 다 같은 예비군한테. 어허. 육군한테. 육군 신형 이름. 내가 봤을 때 나보다 한 두세 살 어린 걔한테 대답하이소. 이게 니 뭐라 했는데? 예.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진짜 어이없네. 거기서 뭐 아 말하지 왜 그렇게 말하냐고. 아니 근데 내가 잘못했어. 뭐라고 뭐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제 그 뭐야 13조 내가 13조인데 13조를 따라가야 되는데 어. 내가 15조를 따라갔어. 나 때문에 그 훈련이 10분 지체됐어. 내가 아. 15조 따라가가지고 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 아, 그건 욕 먹어야 돼. 왜냐면 그렇지 조업을 해갖고 빨리 갔어. 그렇지 조별로 이제 빨리 끝난 사람은 이제 빨리 가는 건데. 정말 많네. 어. 네, 요 먹을 때. 야, 아니 여러분들 나도 내 나름의 사정이 있었어. 위에 이제 올라가는데 계단이 존나 많은데 난 뚱뚱해서 잘 못 올라가는데. 아우 이러면서 땅만 보고 가고 있는데 나도 내 자신이 진짜 좀 약간 창피하긴 했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 야, 형님 한잔 하시죠, 형님. 어. 아, 오늘 안주 차라리 합니까, 형님? 아, 좋지. 예. 네. 아. 아니, 형님. 어떻습니까? 어떤 거? 이제, 솔직히 말해서, 좀 약간, 시원섭섭하지 않습니까? 아, 솔직히 저는. 피파 대회가 다 끝나고 나서? 굉장히 아쉽죠, 저는. 아, 근데 진짜 너무 아쉬웠어, 진짜. 제가 진짜 그날 끝나고 나서, 사실은 진짜 거의 혼자 있는 거, 어찌. 숨고 싶었어. 그 정도였어요. 그쵸. 경기력이 또 많이 안 좋긴 했죠. 경기력은 아닌데. 경기력은 좋았는데. 경기력은 나쁘지 않은데 이제 골이 많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다행히 숨고 싶었다고요? 네. 근데 제가 본 거는 여친 치마폭 속으로 숨고. 아! 저 죄송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아 장난치구나. 아니 왜 그래? 아니 그때 아니 왜? 네가 이거 그렇게 못하게 하면 내가 이상한 놈이잖아. 아니 뭘 이상한 놈인데? 뭘 치마폭 아니 내가 들이친 거예요. 아 그래. 아 근데 왜 여자친구 왔냐면 네. 그때 왜 그랬냐면 이제 제가 오지 말아야 했거든요. 아하. 어, 왜냐면 이제 오지 말아야 했는데. 아 어허 이거 하지 마. 어. 진짜 때리고 싶다. 아니 내가 요즘 쇼미더머니 2 보니까. 아 너 노답은 사람 나오잖아. 면도. 그 사람 무시하면 안 돼. 그 사람 뭐 아, 미국, 진짜 잘하더라. 아니 그 미국 명문대 출신이야. 아 진짜로? 아 여기 그 뭐야 계속 말씀하세요. 아니 여자친구 제가 오지 말라고 했었는데 어. 이제 제가 이제 그 찰나를 보고 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네. 그렇게 맞다. 야 근데 진짜 아 부럽더라. 어 일단 탈락하고 나서 이제 혼자 이제 쓸쓸하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진짜 개꿀잼이거든. 어 근데 여자친구가 와가지고 이렇게 토닥토닥거리는 게 와 진짜 솔직히 좀 부럽긴 하더라 진짜로. 아니 여자친구분이랑은 어떻게 만난 겁니까? 아, 제 그 아는 동생이 아는 동생 여자친구의 친구예요. 그 아는 동생이 설마 손? 아니요 다른 동생. 아 다른 동생. 어 그럼 기? 네? 기? 기가 해주겠네. 명품은 안 해준댔잖아. 멋있다라고 맨날 그러면서 안 해준다. 아 그럼 누구지? 아 그냥 진짜 실제로 아는 친구? 아는 동생? 아는 동생이야. 어. 아 진짜로? 네. 아니 그 딱 처음 만났을 때 어디서 만났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는 그러니까 처음 만난 게 이제 카톡으로. 와 이 연애 스토리를 민구 형님 입에서 듣는다는 것 자체가 이거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와 소름이네. 예 말씀하시죠. 아 처음에는 이제 서울에 살고 전 부산 사니까 아,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하고 아하.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만났죠 부산에서. 야 딱 만났네. 아 네, 그렇죠. 어땠어? 어 처음 만났는데 어. 오 진짜 어, 저는 어 장난 아니었어요. 왜 뭐가 장난이야? 너무 예뻐가지고. 왜요? 야이씨! 야이 베스트. 승이다 씨. 아나 진짜 너 씨. 아야 너무 좋아서 그래요 언니. 아니 형님 입에서 이런 소리 들으니까 좋아서 그렇지. 너무 아프던데.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제 뭐 얘기해보다가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사귀자고 제가 또 형이 고백을 했다고? 네. 어떻게 고백했는데? 어떻게 고백했는데? 그냥 뭐 벤치에 앉아가지고. 아, 왜요? 그걸 말하면 안 돼. 아니 말해. 아니 난 너무 좋아서 그렇다니까. 뭐, 아니 그냥 뭐 좋다고 사귀자고. 아, 아니 정확한 멘트가 뭔데? 정확한 멘트. 정확한 멘트요? 어.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돼. 아, 이거 농담. 이거 하지 마. 그러니까 이게 다 누구 때문에 흥미 때문에 흥미가 많이 해가지고 그건 좀 농담이고 그냥 저는 진짜 제 성격 아니잖아요. 그냥 막 그냥 정중하게 아, 저 나랑 좀 사귀어주면 안 되냐고. 아 사귀어주면 안 되냐고. 네. 그러니까 여자 사귀어. 여자가 뭐라고? 어, 여자 알겠다고 그랬죠. 서로 좋아했어 서로. 네. 아, 좀 썸을 타고 있는 관계에서 이제 그렇죠. 확실하게 딱 이렇게 얘기를 했네. 그렇죠. 아 그래서. 뭐요? 넬룸이 했습니까? 넬룸이 뭔데요? 넬룸. 아이! 그러고 어떻게 해! 아니, 그러니까. 야, 네 여자친구한테.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아, 전에 했냐고. 아니, 아,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이제 어. 그 뽀뽀를 했냐, 이 말이지. 아, 뽀뽀는 했죠. 아니, 딱 막 그 뭐야, 고백하고 나서? 아, 고백하고 나서는 바로 어떻게 뽀뽀를 합니까? 아, 아니요. 좀 지나고 나서? 너는 어떻게 했는데? 뭘? 외전 사귈 때. 알았어. 아니. 그니까 저는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한 번 나가 진짜 안 그럴게요 진짜 한 번 그러니까 저도 저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 너무 아파 죽겠네. 아 며칠 있다가 그냥 뽀뽀 했었어요. 아 부럽다 진짜. 네. 아, 형님, 한잔 하시죠. 아, 진짜로. 아, 근데 시청자가 19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5,500원. 와, 예, 감사합니다. 역시. 예, 잘할라합니다, 형님. 역시 민구 형님 술 먹방은 잘할라에 한잔 하시죠. 무빠이! 무빠이! 아, 좋다. 통화 한번 가자고? 죄송합니다. 통화 한 번. 아. 야 역시 나 이 형 너무 좋아. 아 하지 마. 냄새나. 아 통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약간 채팅창이 좀 무랄라하대. 아 역시. 아 좋다. 이것도 풍한 그거를 해야 되고 이런. 아 그렇지. 죄송합니다 형님. 저희만 클래스가 좀 약간 좀 떨어졌습니다 형님. 무랄라하네요. 형님 한 이거 한번 먹게. 진짜 맛있게 구웠습니다 형님. 이게 벌집 삼겹살. 벌집 삼겹살. 이거 진짜 잘 나해. 맛있네. 뭐? 아, 또 불닭 회장님께서 또 하나 생각해 주셨는데요. 아니 근데 여자친구분은 몇 살? 24살이죠. 6살 차이. 네. 아, 기우다 똑같습니다. 기우다도 6살. 아, 진짜로? 네. 와, 부럽다. 아, 근데, 장거리 연애 어떤데요? 솔직히 힘들죠. 아, 진짜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아까도 전화하고 왔었는데, 아, 힘들더라고요, 진짜. 왜냐면, 네. 사는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고 싶잖아요. 야, 야, 왜 이러냐? 왜 이래? 아, 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해. 얼굴 왜 이렇게 됐는데. 아니, 나 연애 발견 보고 나서 네. 이런 연애 스토리 듣는 거 진짜 좋아해. 아, 진짜요? 와! 우리 또 1호 사장님께서. 와, 이거. 아, 예, 우리 1호 사장님께서. 아, 1호 사장님 감사합니다. 또 네. 백신 되게 해내 한잔 하시죠. 아, 감사합니다. 네. 역시. 하시죠. 아, 역시 진짜 달달합니다. 네, 1호 사장님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진짜 1호 사장님 한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근데 아 너무 좋다. 민국이 형님이 여자친구 사귀니까 형님들 너무 좋지 않습니까 형님들? 진짜로? 어? 너무 좋지 않아? 그거 저 맥주 좀 더 보내주세요. 아 예예예. 예. 관심 없다고? 아 관심 없다고? 알겠습니다. 왜 그래? 관심 없어? 어 왜 나 관심 많은데? 안녕하세요. 아, 네. 아 또, 이도 사장님 또, 감사합니다. 배신대 감사합니다. 네. 무빠이! 무빠이! 아. 왜냐면,
이제 서른 살까지 이제 여자친구분을 한 번도 안 사귀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우리는 좀 약간 다르지. 솔직히 근데 진짜 봉준이 제가 봉준이 같은 경우에는 눈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진짜 솔직히 인정하자. 뭘 눈이 높아요? 솔직히 눈 높잖아. 아, 저 근데 눈이 높, 아 맞아, 눈이 높은 건 맞는데 이 높은 눈에 들어온 여자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뭔 여캠입니까? 일반인? 딱 니 저번에 말한 형은 가서 못 봤구나 봉순이. 아 봤어. 봤어요? 니가 그때 그랬잖아. 처음에 내가 왔는데 그분 내 여자친구랑 말했어. 아 맞아. 어. 저는 이제 봉순이 사귀어 했어? 아 해서. 연락해? 연락을 하죠. 카톡? 응. 뭐라고 사귀자 했어? 왜 궁금하잖아. 뭘 사귀자예요? 그건 진짜 좋아한대 그냥. 아이 그런 거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형님 저는 이렇게 좀 빨리 이렇게 스타일 하는 게 아닙니다. 뭔 어떻게 할 건데? 천천히 이제 상대방을 알고 상대방도 저를 알아야죠. 상대방은 너를 많이 알잖아 방송 말고 와서. 아 근데 이제 실제와 그리고 방송에서 킨 거랑 전 다르잖아요. 아 근데 솔직히 실제적인 모습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왜요? 왜요? 아, 실제가 더 낫잖아요. 아니 솔직히 실제는 근데 몰라 내가 봤을 때는 약간 평소 방송 때보다 말이 좀 잘 없어. 아, 말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걔가 이제 그 데이트 그 다음 날 데이트를 했어. 어, 맞아. 넌 평소와 별로 다르게 아, 방송과 다르게 얘기가 말이 많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이거 뜻은 뭐예요? 노잼이란 뜻 아니야? 그렇지 뭐 개노잼이고. 아 그래가지고 내가 좀 약간 그거 했는데 큰일 났다 이 생각을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날 봉규일날 만나보겠습니까? 에버랜드. 진짜로? 용인 에버랜드? 왜 처음 얘기한 거 아니야 이거? 아 말했어요. 진짜? 대박이네. 그분 몇 살인데? 응? 그분 몇 살인데? 23살. 와. 아, 형님 자기가 안 됩니다. 아 이번에 자기가 안 돼. 아 자기. 아 근데 진짜 내가 좀 차라라 했던 게. 표를 예약을 해놨어. 그분이? 와, 대수씨네 이제 그러면. 야 이제 진짜 연말 이제 다 같이 여자친구 이제 다 같이 이제 그거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방송으로 우리. 와 진짜 표를 예약을 해놔가지고. 아 근데 제가 그때 솔직히 언뜻 봤거든요. 진짜 이쁘셨어. 아 근데 난 솔직히 말해서 이쁜 것도 이쁜 거지만 그걸 떠나서. 걔 옆에 있으면 내가 행복해졌어. 야 이틀밖에 안 봤지만 그래서 좀 더 보고 싶지만 이틀밖에 안 봤지만 옆에 있으니까 행복해졌어. 왜냐? 웃는 모습이 너무 이뻐서. 다른 데를 본 거 아닌가? 아! 야! 아! 좋다! 아, 배 아프다 니 진짜. 니 왜 이렇게 힘이 세졌는데. 니 이제 주머니 무대 나가도 되겠다 진짜. 아 아파 죽겠네. 아, 아 여러분들, 예, 이런 얘기 가지고 너무 아, 죄송합니다. 예, 우리끼리 얘기해가지고. 아, 예, 아, 근데 내가 좀 멘트 튀는 거를 이제 연애의 발견을 봐서 아 너무 느끼하게 했어. 뭐라 했는데? 내가 너무 느끼하게 했어. 아니 그러니까 연애의 발견에서 나오는 뭐 이런 대사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걸 이제 딱 쳤거든. 아 진짜? 이런 아 왜 그래 진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 진짜 꼴뱅이시다. 그래 그래. 아 형님 근데 제가 그 뭐야 이걸로 봤는데 소주 왜 이렇게 많이 탑니까 이게? 나도 많이 탔어. 아 네. 둘 다 많이 탔어. 이제 물어봐. 둘 다 많이 탔어요. 조금씩 탈까 그러면? 아 그리고 네. 내가 이제 방송 끄고도 기분 좋으면은 아 기분 안 좋으면은 말을 아예 안 하잖아. 그냥 기분이 좀 업되면 그냥 내 혼자 이렇게 말 존나 하죠. 드립 같은 거 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길 지나다니다가 내가 그걸 했어요. 내가 가끔씩 이제 길 지나다니면은 랩 하잖아요 혼자서. 내 랩은 재킷 마치 펌핑 같이 뭐 이런 식으로 랩을 계속 하잖아. 진짜 꼴불견인데. 말해봐. 그래가지고 내가 그 뭐야 이태원 가가지고 이제 이태원에서 그 외국인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외국인 사람들한테 야 야 야 야우 야우 재킷 재킷 재킷
이 뭐 장사 아니야? 아니, 아니 몰라 몰라 이거 아니야. 아 진짜 뭐, 이게 아 근데 진짜 그런 식으로 야우 야우 재킷맨 막 내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왜냐 이태원을 처음 가봤으니까 내가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하는데 걔가 아 창피해 그만해 이러더라고. 창피해 그만해. 니 너무 안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것 같은데 계속. 아니야 아니야 이런 모습도 좋아해줘야지 내 여자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뭐라는 거야? 여자 그럼 별로 안 좋아하지 않을까? 아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이래 형님 저는 가식이 없습니다. 저는 진짜 아 이 사람은 정말 좋다라고 느끼면은 전 내 모든 걸 다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보여주는? 왜? 아니 아니 안 하지 말게. 아니 진짜 너무 아프다 근데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지금 너무 빨개져서 그만 좀 때려. 알겠습니다. 아 근데 형님이랑 술 먹으니까 아 좋네요. 왜냐면 이제 술 혼자 먹으면은 시청자분들한테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거든. 왜냐면 맹전신에서 얘기하기 그렇잖아. 그렇지. 근데 시청자분들도 이런 건 처음 들었을걸? 형님 한잔 하시죠. 그분하고는 전화 통화 되나? 아, 왜, 그 궁금해서. 그분한테도 한국 의사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얼마나 좋았는지. 왜 우는데? 나 왜 우는 게 아니라. 안 돼? 아니, 좀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어차피 방송 보고 있는데, 그냥 물어볼 수 있잖아. 방송 본지, 안 본지 어떻게 알아요? 봉순인데 방송 볼 거 아니야? 에이, 걔는 바빠요. 진짜? 뭐 하시는 분? 대학생. 아, 그래? 대학생 지금 바쁠 리가 있나? 무슨 일이야? 저는 지금 거의 10시간 다 됐는데요. 몇 시인데요? 11시 거의 다 된 거. 지금 만약에 솔직히 밖에 있으면 솔직히 좀 그건데 술 먹고 있으면 솔직히 남자랑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런 애는 아니에요. 어찌할 때 그런 애는 아니고 아니, 형님 먼저 하시면 제가 이제 아 저요? 네. 아 저랑 진짜 바로 할 아 진짜 약속하세요. 만약에 안 하면 예? 할 거야 안 할 거야? 나 할 수 있어. 아 일단 형님부터 보시죠. 할 거야 안 할 거냐고. 아니 일단 전 사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할 거냐 안 할 거냐고. 아니, 상대방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형님. 저는 진짜 큰 용기 내는 거. 아 우리 또 7cm 또 게이드경님 하이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예 100개 감사합니다. 아니 그 전화통화 보시죠. 이드경님께서 100개 싸주시면서 아, 내가 봤을 때 전화하러 오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차 한잔 했을 때 물어보고 있어. 아 뭘 물어봐요. 그런 거 필요 없이 바로 전화해야 됩니다. 상남자가 상남자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형님. 상남자가 그런 게 어딨어. 아 일단 이드형님 또 10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여러분들 근데 5,000명인데 추천 좀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 예. 추천 좀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그만 먹으라고 이제. 미안한데 아직 술 1g도 취하지 않았어. 근데 그래서 네. 얼굴이 무슨 어디 뭐 왜 이렇게 빨개요? 아, 아 아닙니다.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기분 좌파졌네. 보성형이 맨날 이만 하잖아. 아 보성형 오늘 낮에 술 먹고 아 그거 하지 말고 빨리 전화나 해보십시오. 와! 왜요? 와 휴대폰 배경화면 여자친구 사진이네? 응? 왜요? 그러면 안 됩니까?